옷안입혔다고산책안나가면우리엄마또왜안나가나나가고싶은데그냥그러면서또짜증이나는놀러오면유익하고재밌는놀러와 TV 설치현수의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또많은분들이고민을가지고계세요겨울철에저희가얼마전에한번보여드렸잖아요정말추워도좀산책을하자대신에옷입혀야되는온도는있다뭐강아지들이무슨옷이필요하냐라고하지만실내에서사는아이들은이런추위에많이적응하지못했기때문에산책을할때옷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제옷입는걸엄청나게싫어하는아이들이많아요우선첫번째왜강아지들중에옷입는걸싫어하는아이들이있을까요당연하죠우리강아지들은사람이아니니까보통강아지들은속박되는걸그렇게좋아하지않아요그래서산책줄같은경우우리리쉬라고하죠이런산책줄도그렇게좋아하지않거든요내몸을이렇게속박하고그런느낌에익숙한동물이아닙니다그리고맥락을모르잖아요사람은나밖에나가면추울거야그리고이건창피한거야옷을입어야돼이거를어렸을적부터습관화를시킵니다근데잘생각해보면저도그런적이있거든요어렸을적에가장처음에저희어머니가저에게셔츠를입혔던날이기억이나요그러니까이게얼마나싫었으면아직까지도기억이남는거예요셔츠를입혀서칼날을끝까지올려서여기에단추를채웠을때제가다풀어버렸어요근데그게결국어떻게되는거죠차근차근히습관이되면서지금은셔츠를입으면끝까지다잠글수가있는거죠그러니까강아지들도이런느낌에익숙하지않으면싫어한다는표현을할수있어요강아지들의기질과성격에따라서근데이게이제공격성으로나타나다보니까많은분들이좀힘든거죠우리는아싫어하지마여기에서끝나지만강아지들은아싫어하지마가앙앙우리스냅이라고하죠이런모습으로나타날수있기때문에좀힘든거예요그렇다고말로설명을할수는없잖아요너희가안입으면산책못가근데그게아니라얘네들은옷안입혔다고산책안나가면우리엄마또왜안나가나나가고싶은데그냥그러면서또짜증이나는거예요강아지란동물이이상황을맥락으로보지못하기때문에그리고원래이렇게몸에속박되는걸그렇게좋아하지않는동물이기때문에이런옷입는거를싫어하는경우가많은거죠그러면옷을조금잘입혀보려면어떻게해야될까요우선은옷의유형에따라서한번좀생각을해봐야돼요우리가보통많이입히는옷이어떤형태냐면특히뭐겨울에는이런옷이런옷이있고요이런옷이있을거예요근데이런옷들을입힐때보통강아지들이싫다라고표현을하는경우가많아요언제인지한번볼게요우리세상이가입는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옷을한번입혀보겠습니다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들은이체형이다른강아지들과조금달라서이런옷들을많이입어요한번옷을입혀보면언제보통싫어하는지보여드릴게요세상이는싫어도공격성을보이는게아니라그냥무조건참는아이예요그래서이싫다라고하는스트레스시그널만계속보일거예요낼름거린다거나여기우선싫어합니다머리 이렇게 들어갈 때싫어하고요당연히원래강아지들이이렇게좁은공간에서이렇게탁통과하는거싫어해요그리고가장싫어하는때가언제냐이때예요팔낄때강아지들은원래발만지는걸싫어합니다거기다가내가억지로발을막이렇게굽어가지고지금도잘안되죠이렇게발이들어갈때가장많이싫어해요얼굴보다발들어갈때악악하면서막이런애들되게많아요딱봐도시간이오래걸리고싫어할만한자극들이가장많은게세상아발좀빼줘세상이가그리고그레이언들중에조금크지만다리가짧아요그래서이렇게옷을입혀도접어야돼요지금보시면언제가장싫어하냐우선머리들어갈때와이때가한 6,7 정도라고본다면이렇게앞다리가들어갈때가보통10정도라고보시면돼요앞다리를우리가이렇게굽히거나잡아서이쪽으로낄때가장싫어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걸억지로하다보면더보호자와의신뢰관계가떨어지고싫어한다는표현은점점더강해져요왜냐면강아지입장에서는아무것도이해하지못하고나싫다고했는데이거왜하는거야라는게계속쌓이게되거든요그래서훨씬더옷을못입히게되는상황들이발생이되는거죠그래서여러분들중에혹시라도지금싫다라고표현하는아이들이있으면우선은억지로하지마세요이제한번방법을알려드려볼게요지금방금입혔던옷은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옷이라좀더복잡하고요이런옷같은경우에도결국에는보세요옷의모양이어떻게생겼죠발을끼게돼있어요이거하는순간이제싫어합니다지금보세요빼려고하죠고개도막돌리고귀도다뒤로넘어가있고이발을이렇게빼려고해요
이걸 보통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좀 심한 아이들은 으르렁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발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떤 옷을 입혀야 될지. 이게 어떤 옷이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발 들어가는 옷들이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 들어가거나 머리가 들어갈 때 싫다라고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런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희 지금 1층 놀러스케어에서 판매하는 옷을 빌려왔어요. 그 디피되어 있던 옷을. 보이시나요? 발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강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옷이 이런 옷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혀볼게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옷 입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아까 그 과정과 지금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발이 안 들어가죠. 아까보다 구멍은 많습니다. 구멍은 많아요. 발 들어가는 옷들보다. 하지만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최소화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정인 머리 끼기나 발 끼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달래면서 교육을 하면 충분히 편하게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내 몸이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발이 안 끼고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껴요. 발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분명히 이거 보시면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이런 똑딱이도 못 채우게 해요. 만약에 벌써 옷 입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라면 뭐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올해 겨울은 버리세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올해 1월까지는 버리고 2월 달부터 한번 입히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똑딱이나 찍찍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찍찍이도 다 없애버리시고 이 찍찍이를 아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살짝만 남겨놔서 찌익 하는 소리가 안 나게 한다거나 이거는 좀 응용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다 풀고 이 똑딱이 소리도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똑딱이가 없는 옷도 있습니다. 우선은 딴 거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사자마자 막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머리통과 발통과. 근데 발통과는 없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머리통과만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씌우려고 하면 날 물고, 지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돼요. 준비물은 우선 간식.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필요해요. 세상에 조금 일반적인 간식이거든요. 이걸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실제로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면 평소에 먹던 간식 말고 훨씬 더 평소보다 좋은 걸로, 맛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세상. 무조건 요 사이로만 먹을 수 있게. 네, 좋아요. 지금 먹고 있죠? 이것만 1, 2주일 동안 반복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 처음에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처음에 분명히 세상이가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얼굴을 막 들이밀죠.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법이 세상이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좀 땡겨서 씌우려고 하면 도망가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2주일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이때만 쓰면서 간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이거는 사람 치즈거든요. 괌이나 하와이 가면 많이 사오는 건데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계속 먹으면 안 되지만 진짜 특별한 경우에 조금씩은 교육용으로 써도 돼요. 우리도 가끔 불량식품 먹듯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정말 중요한 교육할 때만 진짜 조금씩만 주려고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스프레이 치즈라서 이 구멍이 클수록 연습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옷으로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택배 박스 같은 데다가 구멍을 처음에 크게 뚫어서 통과하는 연습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 작게 뚫어서 통과하는 연습 시키면서 차근차근히 난이도를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부터는 보호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스포츠나 뭐 이런 것처럼 간식을 더 멀리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들어오죠. 제가 더 멀리 해볼게요. 세상.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도망가는데 이거 1, 2주일만 하면 되게 금방 해요. 애들. 싫어? 지금 안 하고 싶어? 안 한다고 하면 막 너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좀 쉬게 해주고. 세상. 이제 칭찬할 때 저는 그냥 줬었는데 만약에 잘 들어오면 옳지라고 칭찬해주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회당? 옳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쏙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워지죠? 밝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이럴 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1, 2주일 동안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들어가게 했다면, 그리고 머리 들어갈 때 내가 산 옷에 이 구멍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박스에 칼로 우리 강아지들이 처음에 무섭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서 거기에 고개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방법을 방금처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해서 강아지들이 얼굴을 조금 꾸겨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쿠션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강아지들 네칼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머리 뺐다 들어갔다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먼저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1, 2주일을 해서 간식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옷에 머리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배만 넣으면 돼요. 배만 이렇게 찍찍이를 하면 되는데, 또 이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치즈를 좀 뿌리고 간식 같은 거를 좀 같이 주셔도 됩니다. 세상 먹어? 세상 먹어? 네, 이렇게 좀 먹고 있을 때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닥에다 간식을 뿌리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먹어? 치즈를 먹을 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옷을 입는 동안 그 전과는 다르죠. 발을 끼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호자가 억지로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발을 끼는 과정이 싫을 거고요. 그 전에 또 머리를 끼는 과정이 싫을 거예요. 지금 옷을 입는 과정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스트랩을 채울 때도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예전보다 옷을 입는 걸 참아줄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싫은 거였다면 이제는 차근차근 좋아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을 절대로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머리 넣는 과정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격이 빨리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옷 입는 걸 많이 싫어했고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라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최소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머리 넣는 것만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괜찮은 옷, 그리고 옷 입기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계속 강조합니다. 저 새나게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놀러와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트레이닝의 성패는 인내심이 가른다. 충분히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2주 정도 연습을 하시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한 즐거운 산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